예, 안녕하세요. 사선 가자. 인천 바닷가 해양도시 인천에서 온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사선 가자. 공간에 나오나 오늘 제 목소리가 평소랑 좀 다르죠? 봉살과 봉각기로 누워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산 선언에서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집회와 대회가 있다고 해서 누워있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해양도시 우리 인천에서도 부산 하면 생각나는 게 대한민국 제일의 항구도시 부산의 바다 아니겠습니까? 같은 해양도시 인천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부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작은 항구도시입니다. 그렇지요? 네. 바다는 바로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가 방사능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부산 아닙니까? 당장 자갈치 시장에 손님이 오겠습니까? 횟집들은 장사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남해안의 양식 갖고 있는 굴, 기 이거 타격 입지 않겠습니까? 소금인들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바로 정부가 해야 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정부는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찌되든 말이든 일본 입장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일본의 대명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걱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국힘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2년 전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더니 이제는 180도 입장을 바꿔서 일본 정부의 입장만 견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본에서 정치하지 왜 대한민국에서 정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만만합니까? 부산이 만만합니까? 대한민국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85.4%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말을 안 듣는 어수는 주인이 혼내야 되겠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으라고 외칩시다. 일본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편에서라도 경고합시다. 우리 국민의 안전, 우리 국민의 밥상, 우리 국민의 바다를 함께 지킵시다. 마지막으로 구원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